메타버스 관련주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데요. 특히나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넉달새 10배가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아직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타는 가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현실 세계를 뜻한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는 그간 한달새 조금 내리고 또 코스닥은 한2% 정도 상승할 때이 메타버스 섹터 종목들은 평균 한 16%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좀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을 먼저 살펴볼 볼 텐데 올해 3월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 공모가가 11,000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내리고는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저께는 최고가를 쓰면서 결국 10배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도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달만 해서 오늘 기준으로는 60% 상당히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총 1조 원을 좀 넘보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여 아이돌 그룹이 좀 주목을 에스파. 받아요. 에스파 잘 아시죠? 요새 네.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를 또 맞아요.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런 그룹인데 주목을 받았던 것이 콘셉트가 조금 독특했어요. 그 여자 멤버 4명이 있었고 그 옆에 아주 똑같이 닮은 그러한 버추얼 아바타를 내세우면서 같이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네. 이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한 곳으로 또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같이 묶이는 종목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5,9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연초 대비 결국 1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5,000원대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한 2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으니 연초 대비 한200%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 시장의 관심이 맥스트 공모 이주 청약에서도 바로 드러났는데요. 27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예정된 종목입니다. 역시나 AR 솔루션 업체 또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청약 증거금에만 6조 원대가 몰렸고요. 역대 최 청약 경쟁률을 썼습니다. 6,763대 1. 그래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썼다라는 점, 결국에 시장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들 종목 외에도 관련한 종목들이 많아서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알차라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 AI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한 특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우리 왜 셀프 카메라를 자주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눈 크기가 커지고 얼굴이 순식간에 갸름해지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기술을 특화한 곳인데 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알차라의 지분 15% 상당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이버 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덱스터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각 특수효과 그리고 VR, AR 콘텐츠 제작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선액 시스템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종목으로 인트로메딕,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주가도 공모주 청약도 열풍은 열풍 맞습니다. 그 열풍이 부는 이유 짐작은 가긴 가는데 좀 들어볼까요? 드립니다. 네. 코로나 때문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수혜죠. 확실히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또 이런 언택트 관련한 그런 산업군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은 현재 뭐 게임이라든지 일부 엔터에만 적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더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 채용 설명회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용성이 아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이 3월 상장 직후부터 어제까지 개인들이 67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은 좀 팔았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의 주목이 큰 상황이고 알체라도 개인들은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 파는 와중에도 개인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 하면 가장 우리가 바르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블록스인데 네. 뉴욕 증시에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테슬라를 제쳤어요. 애플, 페이스북 다 제쳤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달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로블록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또 이게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요? 네. 네. 로블록스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요. 지금 전 세계 180개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3D 아바타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런 가상 세계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게임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레고의 그 캐릭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게임을 만든 게임을 가지고 또 남들이 만든 것을 내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 이제 온라인 게임 그리고 개발 플랫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로블록스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게임사와 또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에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넥슨과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차용을 해서 게임을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네이버 제트, 이 제페토 같은 경우도 게임 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관련 영상 잠깐 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테마주들이 이제 단기 급등하면 또 거품 논란이 늘 생깁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1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단시간 좀 지나치게 빨리 올랐다라는 그런 평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테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세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인지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다면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이 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떠한 수익성을 기업 재무제표에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경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사실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만큼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수익성에 가시화되는지 이런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